한 12시간 정도 좀안 되게 기차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갔습니다. 이곳은 아까 보니까 눈이 좀 내리네요. 굉장히 추워요. 견딜만은 한데 손이 시려워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. 이 집은 카우치서핑 통해서 알게 된 앤드류 씨의 집에 와서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미 많은 서퍼들이 와 있어서 집은 아주 좁지만 어쨌든 잠자리를 제공해 줬으니 우리한테는 참 좋은 일입니다. 많은 분들이나 좁은 방을 보여드릴게요. 집이 짜여지긴 여기서 길을 찾고 여기는 또 폴란드 부부 아줌마들 여행 중에 이곳에 오신 분들 이것 주인 짐들이 아주 많아요. 우리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제기가 소개시켜준 또 다른 친구 진서비를 만납니다. 정부 청사 같은 저곳에는 징기스칸 아저씨처럼 보이는 큰 동상이 있습니다. 이런 거 뭐? 만두? 아, 좋아요. 제기의 친구 진섭 씨가 우리를 여기 안내해 줘서 맥주를 한잔하고 가려고 합니다. 추워도 맛있겠다, 이런데. 아, 와. 경치 한번 끝내주네.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. 집 짓고. 왜 저런 캐러네요? 그럼 더 좋죠. 감사합니다. 계란을 그 드디어 보는구나. 그쪽으로 한 거지, 그게. 아, 긴섭 시계. 아, 이렇게 생겼구나. 와, 이래 하는 것도 좋고. 케르 아닙니다. 위에 햇빛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게 해놓고. 따뜻한데요, 안에? 불 피면 따뜻하겠다. 말고기.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고기를 먹는다.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한번 봐. 응? 오늘 만찬 말고기가 다 됐습니다. 고 예? 나 진짜 참 많이 살 것도 같은 생각. 멋있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, 좋아, 양털 카펫.
진섭 씨가 대접해 준. 안요일은 벌써 차 빠져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있네. 따뜻해요. 너무 좋아요. 다음 날 우리는 진섭이가 제공해준 게르에 들어가 살기 위해 시장에 들러 갖가지 식료품을 삽니다. 이제 우리의 게르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.